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166mm, 하이트는 246mm, 레솔루션 100, 컬러 모드는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 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락 볼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준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하단 배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다음같이 하단 부분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을 노멀로 바꾸고 다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방금 바꾼 정경색으로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한 후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 A를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크기 조절 후에도 일러스트 원본과 같이 픽셀이 깨지지 않으므로 여러 번의 크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면 좋습니다.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는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는 계속 켜둘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 온고와 비교하여 위치나 크기 등을 조절할 때 잠시 켜두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턴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메뉴를 클릭하여 일반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패턴 A로 변경한 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단 배경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하단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Shift I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반전한 후 딜리트를 눌러 패턴 A의 위쪽에 필요없는 부분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정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기 위해 X를 눌러 다음과 같이 배경색과 정경색을 교환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한 후에 아래쪽 부분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배경 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 라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을 C50, M100, Y100, K30으로 입력하고 배경색은 C0, M0, Y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한 후 배경에
흰색과 빨간색의 경계 지점을 클릭하고 살짝 아래로 드래그하여 안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만듭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하단 배경에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을 불러온 후 컨트롤 시프트 I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위쪽 부분을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채색 D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Rate를 클릭하여 Hue Saturation 메뉴를 선택합니다. Adjustment 패널이 나타나면 Hue Saturation에 Saturation을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무채색 변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잠시 효과를 삭제한 후 Rectangular Mask Tool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오른쪽 D 부분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Shift를 눌러서 하나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Ctrl Delete를 눌러 다음과 같이 선택된 부분만 흑백으로 변하게 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 B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스마트 오브젝트로 OK 버튼을 눌러 붙여놓고 크기를 조절하여 패턴을 배치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레이어에 클릭하여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로 일반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패턴 B1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위치를 하단 배경 아래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아랫부분은 숨깁니다. 렉탱귤러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흑백 D에 맞춰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베시티를 50 정도로 설정하여 투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패턴 B1 레이어에 Ctrl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한 후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플립 호리젠탈로 반대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D에 맞춰 다음과 같이 위치를 이동한 후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렉탱귤러 마스크 툴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도 똑같이 선택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고 이번에는 오페시티를 6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패턴 B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면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hotramen.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필요한 부분만 모두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새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핫 라면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핫 라면 레이어를 포토샵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원래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냄비 아래 위치한 D 크기에 맞춰서 정확히 냄비 손잡이 부분을 선택한 후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무채색 핫 라면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클릭하여 세츄에이션을 마이너스 100으로 클릭하여 다음같이 선택된 부분만 흑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라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는 8%, 사이즈는 24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냄비 주변으로 흰색의 배경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라면에 검영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고명.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한 후에 고명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J를 눌러 새 레이어로 만든 후 새 레이어의 이름을 고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고명 레이어를 포토샵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같이 라면 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검영 레이어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여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 3, 사이즈 6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메인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위쪽을 클릭하여 HOT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꺼내어 디자인 용도대로 적당한 폰트, 적당한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간격을 살짝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핫 텍스트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름을 핫 테두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 핫 텍스트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글자 부분만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Select, Modify, Expand 메뉴를 클릭하여 Expand Selec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Extended By에 5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 영역을 밖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Ctrl Delete 버튼을 눌러 선택된 곳을 채워줍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테두리 레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타일 드랍 섀도우 버튼을 클릭한 후 디스턴스 5,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이너 섀도우를 체크합니다. 디스턴스를 4,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자를 적용해 줍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여 로고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상단 서브 로고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스로 선택합니다. 도큐멘트에 들어가여 냄비보다 살짝 큰 크기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리기가 끝나면 타입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방금 그린 원에다 가져다 놓으면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입력하겠습니다.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색상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방금 입력한 라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문자의 색상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방향키 오른쪽과 방향키 오른쪽 아래쪽을 한 두 번 정도 눌러 다음과 같이 위치를 변경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위치를 원래 텍스트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께감이 있는 글자로 보이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위쪽에 위치한 노란색의 텍스트는 라면 1, 아래쪽은 라면 2로 변경합니다. 라면 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는 해제합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오페시티는 30, 디스턴스 4, 사이즈 7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라면 상품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라면사리.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매직 완도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약 8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파란색 있는 부분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클릭하여 선택을 반전시켜 라면만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라면사리01로 변경합니다. 라면사리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위치를 라면사리01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름을 그림자01로 변경합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헤더를 5픽셀 정도로 설정합니다. 라면 사리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타원 형태로 선택한 후 전경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다음과 같이 아래 부분을 채운 후 오페시티를 60 정도로 해서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리본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라면 사리에 맞게 위치시킵니다. 레이어 위치를 라면 사리 01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위치를 살짝 옮긴 후 이름을 리본 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0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베시트는 40, 디스턴스 2, 사이즈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리본 01, 라면 사리 01, 그림자 01을 함께 선택한 후 뉴 레이어 아이콘으로 들어가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한 후 레이어 위치를 원래 원본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각각 이름을 그림자 2, 리본 2, 라면 사리 2번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약간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02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클릭하여 컬러라이즈를 체크한 후 휴는 0, 세츄에이션 100으로 설정하여 다음같이 붉은색 계열로 변환합니다. 라면사리 02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 메뉴를 클릭하여 역시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Hue는 0, Saturation 60으로 설정하여 다음같이 붉은색 계열의 라면으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광고 문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말풍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말풍선을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말풍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랍 쉐도우를 체크하고 옵션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별풍선을 클릭하여 오월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꺼내어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적절히 글꼴과 크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5월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쉐도우를 클릭하고 컬러를 C0, M0, Y0, K80으로 설정합니다. 디스턴스는 4, 사이즈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다시 한번 타입 툴을 클릭하고 5월의 오른쪽에 특별 행사를 입력합니다. 역시 디자인 문구를 참고하여 적당한 글꼴과 크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트로크를 체크한 후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테두리 효과를 줍니다. 손바닥 툴을 클릭하고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온구와 비교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한 후 파일 Save As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비번호 0을 입력하고 포맷은 JPG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